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코카콜라 대박 사건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전현 변호관님. 네, 코카콜라 하면 COCA 코카콜라 딱 떠오르시는데 네. 아주 정직하게 코카콜라 제로 한류 한글로 쓰인 신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어머.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거야? 아닙니다. 어머. 무려 36개 국가에서 저렇게 한글로 쓰인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한류 열풍을 접목시켜서 세계 시장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코카콜라가 저렇게 특정 국가의 언어로 출시된 것은 13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경산한예, 경산한. 왜냐면, 우리 한글을 쓰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자랑, 좀 긍지도 느껴지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상품 브랜드인데, 네. 거기에 이제 특정 국가의 그 문자가 들어간 건 이번이 최초라는 거예요. 와우. 그 최초의 문자가 바로 한글이 된 건데, 네. 이렇게 한글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저 회사 측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네. K-POP 팬들의 헌신 열정에 영감을 받아서 한류를 특별한 맛으로 표현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K-POP, 한류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면 네. 저 회사에서 저렇게 한글을 반영했겠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네. 이번에 그 한글이 인쇄가 된 저 이제 제품은 다음 달부터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아하. 등 세계 36개국에서 한정판으로 판매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2021년에는 네. 맥도날드가 네. 전 세계 50여 개 국에서 방탄소년단 세트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려 정말 우리 한글 대단합니다.